435페이지 첨부죠. 넘겨보시면 부합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끼리 결합됐다는 거거든요. 결론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누구 거가 되냐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된다.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산이 더 비싸더라도 부동산 소유자 거고, 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뺏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결합에 대해서 분리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이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원칙이 뭐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예외가 뭐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증축되는 경우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증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예외가 있고,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죠.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권원이 있는 경우는 부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부합되지 않는다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필요 없어요. 뭐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땅 주인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고요. 이러한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인 명의 방법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다음에 혼한데, 혼한은 물건끼리 섞였다는 얘기고요. 동산에 관한 부합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수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공인데, 가공은 말 그대로 가공이거든요. 이 가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다만 가공을 통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38페이지에 이제 공동소유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유가 나와요. 그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공유가 뭐냐에 대해서 원칙적 공동소유 형태다.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이고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잖아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가 공유고요. 공유는 물론 지분이 있는데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물론 공유 지분은 뭐도 됩니까? 상속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공유물에 관한 사항인데,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목적물에 관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유 지분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물은 공유지분은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이제 공유가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439페이지에 공유의 지분에서 가 지분의 비율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불균등할 수 있는 거고요. 지분의 내용에서 1번 지분이란 소유권의 일부다. 그 다음에 2번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고 상속도 된다.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어디를 사용하냐면 공유물 전부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4번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지분의 비율로 흡수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지분권에 기한 충고권 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이나 방해 배제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 방해 배제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사이 공유관계에서 또 나와있죠. 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한다. 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물에 관한 부담이 있다면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공유관계 대외적 주장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 불분할 특약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4번 분할의 방법에서 분할의 청구가 나오는데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고 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 되고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있어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협의 분할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물건을 잘라가는 거 현물 분할 또 아니면 공유물을 매각하고 돈으로 나눠갖는 거 대금 분할 또는 가액 분할해가지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것을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이지만 분할하기가 어렵다면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죠. 일단 분할의 효과인데 1. 자, 공유물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이에요. 법적 성질이. 따라서 협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고요. 또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죠. 왜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니까. 따라서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합의가 나오죠. 전에 했던 건데 일단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다. 우측에 보시면 합유 관계에서 주의하실 것은 합유 지분이 존재하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합의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대동 소유합니다. 그 다음에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총유는 지분이 없다. 따라서 관두면 땡이고 다니면 권리가 생기고요. 또 합의물에 대해서는, 총유물에 대해서는 보존 행위 및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44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관리 행위는 과반수잖아요. 지분의 과반수.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이 갑이 독자주를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권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하니까 갑은 단독으로 임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갑이 혼자 차임을 받고 있다면 지분 범위 내에서 갑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이거 병이죠?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소유권이 끝났고요. 용익물권으로 갑니다. 지상권이죠. 지상권에 대해서는 필요한 권을 정리해 볼 거고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지상권의 개념입니다. 지상권이란 뭐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자신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따라서 여기서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 특징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요.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담보 설정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뭐죠?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건물의 소유권은 냅주면서 토지 사용권,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인데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해서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최단 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0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50년. 그 다음에 견관 건물이 아니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을 아 죄송합니다. 견관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죠. 견관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갑자기 50년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자, 30년이죠. 30년, 죄송합니다.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 뭐죠? 30년이고요.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죠? 5년이 보장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중간치기인 15년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뭐 적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적지 않더라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권의 뭐냐면 소멸이에요. 자, 지상권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건물을 때려부셔야 합니다.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사유자는 때려부신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 거죠.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원상회복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만약에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지상권자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된다.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죠.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전부입니다. 여기서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자, 2년분의 지료인데 일단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2년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지휘를 안 내야 소멸청구 당하는 것이 아니라 2년치를 안 내면 소멸청구 당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 땅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청구할 수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하지만 소멸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지상권이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456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풀어볼까요? 지상권에 관한 456페이지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죠. 자, 지상권은 지상권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규제할 수가 없죠. 금지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부정성, 수반성이 없는 거죠.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사용권,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건물의 소유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분지상권이죠.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이 빠진다. 다시 말하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458페이지 오시면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토지사용권이에요. 어떤 토지사용권이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거든요. 자, 분묘기지권은 간소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립요건에서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해요. 첫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든지, 두 번째, 남의 땅에다 허락 없이 묘를 썼다는 이유로 20년이 지난 후에 취득시효를 하든지, 세 번째,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 특약이 없는 경우,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고요. 본분이 있고 시신이 존재한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묘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분묘기지권이죠. 내용 및 효력입니다. 일단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이하고 없다면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물론 이것도 우리 팔렸다는다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의하실 점은 존속기간인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규정에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타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5년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만 존속한다. 다만 수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5년인 것이 아니라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분묘기지권은 기존에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합장이 금지가 됩니다.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뭐 할 수 없죠. 합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같았는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이 존재하면 됩니다. 물론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어야 됩니다. 언제 같아야 되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으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기타 사유가 문제예요. 다양하겠죠. 나머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안 나올 거예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양도하려면 그때는 지상권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효력은 일반적 지상권과 같죠. 자, 460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2번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X죠. 안 되는 게 뭐라고요? 환지, 원인행위의 실효, 토지가 공유. 요 세 가지 외에는 다 됩니다. 3번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포기한 것으로 봐요.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자가 아니어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 자 언제 건물과 토지 같아야 된다고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처분할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처분할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한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입니다.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경우인데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제2절 이제 지역권이죠.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지상권하고 같죠. 그럼 뭐가 다르냐면 지역권이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입니다.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돼요? 지역권이 되고요.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는데 만약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을 통행하기로 했다면 이 을은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갑의 땅을 쓰는 거니까 을의 권리는 뭐가 되는 거죠? 지역권이고요. 여기서 지역권자가 갖는 토지 이걸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필지 토지임을 알 수 있고요. 승역지는 토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질 보시면 토지 자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만약에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다. 1이죠. 2번 요역지는 한필의 토지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는데 원칙이 뭐죠? 무상이고요. 넘겨보시면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존속기간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솔은 지역권도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특질에서 비한정적, 비베타적, 공용적이죠.
자,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가져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비한정적이라고 하고요. 또 만약에 토지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 병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되어 있지 않죠. 인접되지 않았더라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미 갑의 땅에 을이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병도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중복해서 가질 수 있으니까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니까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부종성에서 수반성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을이 지금 요역지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을 띕니다.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지역권도 따로 쫓아가게 되고요. 수반성이죠.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부종성이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신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인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전화만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토지가 A, B, C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그러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되죠?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A 한 사람이 취득하더라도 B, C는 어떻게 해요?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지역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지역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 A, B, C 전원이 포기해야 비로소 지역권이 소멸되는 거죠. 자, 그 지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긍정, 취득과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요? 한 사람이 하면 된다. 취득각이죠.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소멸과 취득을 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역권의 취득, 계약 등에 의한 취득,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게 됩니다.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남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고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지역권에 기한 물권의 소유권,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소유권이 인정되긴 하는데 다만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소유권이 없다. 지역권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측에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나 지역권의 소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신 마지막으로 특수지역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마을 어떤 마을의 주민이 뒷동산에 가서 꼴도 베고 방목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두거든요. 근데 이거는 편익을 받는 주체가 토지가 아니라 마을 주민 사람이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466페이지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1번. 공유자 1인의 지역권,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충고권이 없죠.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소멸을 억제하는 것, 소멸을 중단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요역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 왜요?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4번.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땅이 있으면 요 땅과 이 땅이 인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4번. 승역지와 요역지 서로 인접하여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죠. 따라서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